꼭 그랬어야만 속이 후련했냐? 이거 아닌데. 마음에 들어요, 실장님. 야, 너무 건방진 자식 같은 거야. 야, 눈물 조금 맺힐 것 같고. 아, 나는 좀 호구인 것 같아. 트러블 만드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냥 아, 내가 하고 말지 약간 그런 마인드? 내가 손해보자는 주의? 그게 난 차라리 속이 편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내가 다 참아. 꼭 자기 전에 누워서 아, 나는 내가 할 말을 진짜 무조건 꼭 해야 돼. 그걸 안 하면 나 잠이 안 와. 아, 네. 이렇게 넘기지 못해. 약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다가 아 근데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이러면서 다시 가야 돼. 예전에는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침대에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진짜 부들부들 거렸거든. 근데 지금은 어 분해서 말 한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막 진짜 벌렁벌렁거리면서 말은 했는데 잘했나? 어떡하지? 그래도 조금 쫄린 심장으로 바꿨어. 나 버스 정류장 진짜 많이 지나치거든? 기사님 내릴게요! 이거 말을 못하겠는 거야. 너무 건방진 자식 같은 거야. 이거 누르면 되잖아. 아니, 이거를 눌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못 내린 거야. 눈이 닫힌 거야. 그럼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을 못하겠는 거야. 뭔가 그래 좀 걸으면 되지. 운동하자. 버스 탈 때 내리기 전에 벨을 누르잖아. 내가 내리기 전 정류장을 지날 때 내가 지나자마자 딱 눌렀거든? 근데 아저씨가 내가 미처 못 내린 줄 알고 내리세요 해서 문 딱 여는 거야. 난 다음 정류장에 내려야 되는데 그냥 내렸어. 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눌렀는데 아저씨가 깜빡한 문 안 열었을 때 아저씨 저 내릴 건데요 이러고 내리고 나 그것도 한 적 있어. 어떤 애기가 탔어. 근데 눌렀는데 안 열어주신 거 같더니 학생 내린대요 내가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진짜? 밥을 같이 먹으면 더치페이를 하잖아 보통. 근데 카드를 내가 긁어. 그리고 돈을 달라고 말을 못하겠어. 나는 나 그때 6,000원 보내줘. 그때 12,000원 보내줘. 이렇게 하는 게 수첩자 같고 이게 내 돈인데 쥐들이 안 낸 건데 내가 죄인 된 것 같고 내가 그렇게 떼인 돈이 지금 약간 눈물 조금 맺힐 것 같고 내 고향 친구가 갑자기 코 성형 수술을 서울에서 했대. 그리고 잘 데가 없다고 나보고 좀 재워달라는 거야. 그래서 나는 한 2, 3일 재워줄 줄 알고 알았다 했지. 근데 애가 와가지고는 자기 코 아프다고 침대 써야 된대. 근데 걔가 그 상태로 2주 동안 거기 있는 거야. 에? 그리고 내가 2주 동안 바닥에 잤어. 그래서 내가 집 들어가잖아. 그럼 걔가 침대 누워서 예능 보면서 코 아프니까 웃을 때 막 그래서 이렇게 웃고 있었어. 속으로 막 꺼져 이렇게 하고 싶은데 큰맘 먹고 막 말하려고 하잖아? 그리고 걔가 막 아 이러면서 막 코로 피가 막 흘러. 내가 서울에 갈 데도 없는데 아, 좀만 참자 이러고 그러다가 2주 간 거야. 나는, 아 진짜? 나는 친구 걸 싸워준다고? 친구들이 만약에 남자친구랑 싸웠어 그러면은 야 있잖아 이러면서 핸드폰 이렇게 보여줘. 어떡해 이런단 말이야. 그러면 줘봐 이러고 이제 내가 대신 싸워주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. 아 미용실만 가면 난 왜 이렇게 작아질까? 막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막 마음에 들어요 실장님. 그리고 진짜 아, 막 너무 예쁘다 해주시잖아. 괜찮아요? 이러면 마음에 들어요. 속으로는 막 이거 아닌데 말 못하고 그냥. 나는 앞머리를 자를 때 무조건 앞머리를 눈썹 밑으로 내가 기르거든? 내가 미용실 가서 앞머리 눈썹 밑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눈썹 위로 많이 자르니까 내가 눈썹 얘기만 하자마자 네 하고 그냥 다 잘라버려. 앞머리 막 이만큼 올라간 상태로 그냥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 네 이러고 속으로는 한 달 더 기다려봐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. 아 고객님 5만원 이상 하시면 지금 저희가 파우치 드리고 있거든요. 혹시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으세요? 하면서 앞에 매대에 이게 요번에 나온 팩인데 되게 좋아요. 아 그래요? 별로 필요 없거든? 이거 당장 필요 없는데 오늘도 그랬지? 그랬어? 내가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내가 그냥 사이드 한 개 시켰고 근데 사이드가 나오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. 근데 영화 시간 다 돼가는데 안 나오는 거야. 30분 기다렸는데 무슨 사이드가 30분 동안 안 나와. 내가 번호표 보니까 번호표가 지나간 거 내가 가가지고 아 죄송한데 저 사이드 시켰는데 사이드가 안 나왔어요. 사이드 나왔는데 손님이 안 가져가셨어요 이러는 거야. 분명히 나는데 번호판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안 나왔거든? 손님이 제대로 안 보신 거예요 이러고 딱 줬는데 심지어 그 사이드에 얼음이 다 녹아있어. 근데 그냥 그거 들고 가서 봤어. 나였으면 가가지고 저 여기 계속 앉아있었는데 저 못 보셨냐고. 아 진짜? 아, 음식점에 나는 주문이 잘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 주문을 아예 까먹은 거야. 주문 시켰는데 음식이 안 나와. 나는 말 안 해. 말 안 해. 아 그렇지 뭐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? 우리 사장님께서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 하고 맞아. 넘어가고 우리 한 10개를 시켰는데 1시간 후에 온 거야. 아 진짜? 그때부터 화가 났고 우리 학교 정문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집인데 30분 전에 출발했는데 안 와. 받았는데 메뉴가 잘못 왔고 이물질도 섞여 있었어. 야 진짜? 그 전화해서 저 이거 안 먹을 테니까 그대로 밖에 내줄 테니까 가져가시라고. 와 진짜 빡센데? 나는 그거 도저히 그대로 못 먹어. 그리고 머리카락도 한 번은 넘어가는 거야. 근데 이제 두 번 나왔다? 그러면은 저 귀여워. 아 진짜? 나 세 번까지 봐줘. 아 저번에 치킨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왔거든? 아이고 급하게 만드셨나 보다. 그러고 그냥 옆에 냅두고 다 먹었어. 내가 호구긴 하지만 내가 그냥 참는 거지 너네가 잘한 게 아니라고. 그러고 호구 뚜껑 열리잖아? 세 개 다 엎어버려 내가. 다 부실 수 있어. 나도 호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거야. 같이 노력합시다 여러분. 우리 같이 탈호구 됩시다. 그러니까 탈호구를 바라며
꼭 그랬어야만 속이 후련했냐? 사이다! 사이다가 뭐 한 시간 걸려! 자꾸 절 강하게 키우시려는 것 같은데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 보지 맙시다 진짜. 화내는 게 화내는 것도 아니야. 웃으면서 다시 보지 맙시다. 또 집에 가서 빨. 아 나는 자취방 계약 너무 잘못한 것 같아.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? 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. 살려주세요. 아니 벌레 분명 없다고 했거든. 근데 계속 벌레가 나오는 거야. 난 벌레 진짜 요만한 것도 못 잡거든. 아 어떡해. 우는 거 아니야? 눈물 나.